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제과학 기출 문제 2016년 제3회 전기기사예요. 자, 문제 한 문제 차근차근히 볼까요, 한번? 자, 1번 문제는 단위 피드백 제역에서 게르프 전달함수가 GS 이퀄 함수가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1일 때에 단위 계단 입력에 대한 정상 편차는 물어봤죠. 자, 그러면 단위 계단 입력에 대한 정상 편차, 위치 편차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위치 편차 상수. 편차구에선 편차 상수부터 먼저 구해줘야 돼요. 자, 위치 편차 상수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리미트에 s 이퀄 어디로 보내줘요? 우리가 0으로 보내주죠. 그죠? 그 다음에 뭐요? gs, hs 함수를 갖다가, 그냥 곱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리미트 s 이퀄 제로, 그다음에 gs hs, hs는 1이고 gs 값이 그대로 적용해 보면 몇이에요?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1이 되잖아요. 자, s에다가 0 집어넣어 보세요. 어떻게 돼요? s 이퀄 0이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잖아요. 그럼 따라서 편차 상수는 2분의 1이죠.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죠. 자, 지금 구한 거는 편차 상수고, 그러면 우리가 위치 편차 값은 지금 문제에서 정상 편차, 즉 단위 계단 입력에 대한 편차니까 위치 편차가 되는 거죠. 자, 위치 편차는 어떻게 돼요? 위치 편차는 2의 p 값은 지금 구한 거에 위치 편차 상수 k 값의 1 플러스 kp분의 역수다. 지금 위에 구한 게 kp잖아요. 그럼 이거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입하면 1, 그다음에 1 플러스 kp, 지금 구한 값이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분자는 1이고, 1 플러스 2분의 1, 2분의 2에 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3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역수가 돼버리니까 정답은 3분의 2가 된다는 얘기죠. 정답 몇 번? 2번에 3분의 2. 자, 요 문제 풀면서 위치 편차, 단위 계단 입력에 대한 정상 편차는 위치 편차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GSH 함수가 문제 주진 각과 같이 주어졌을 때, 점근선의 교차점. 자, 지금 문제 주어진 식이 GS, HS 값이 뭐라고 주어졌어요? S의 제곱에 S 플러스 2, 그다음에 S 플러스 3. 분자는요, K 상수에 S 플러스 1이라고 주어졌잖아요. 자, 그럼 문제에서 뭘 구하는 거예요? 점근선의 교차점. 자, 점근선의 교차점. 점근선 교차점 구하는 식이 있어야죠. 점근선 교차점 구하는 식은 어떻게 돼요? 분모는 극점의 개수하고 0점의 개수 차. 그다음에 위에 분자는요, 시그마. 얘가 시그마 규모죠. 합의 규모죠. 극점의 합 마이너스 0점의 합. 그죠? 자,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대입하시면은 극점의 개수, 요 p 값이 극점의 개수예요. 극점이 뭐예요? 분모가 0이 되는 값. 극점의 개수 몇 개요? 여기 0에 두 개, 하나, 둘, 그다음에 마이너스에 하나, 세 개, 마이너스에 또 하나, 네개 되잖아요. 극점의 개수는 네 개가 되는 거죠. 반면에 0점의 개수는요, 0점의 개수는 분자, 얘가 0 만드니까 마이너스 1이 하나 있잖아요. 얘는 하나만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극점의 합, 극점 0에 두 개, 전부 다 합치면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 위치 하나잖아요. 극점의 합 계산했고, 0점의 합은요, 0점 해봐야 합은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없죠. 그죠? 따라서 요 점근선의 교차점을 구해보면은 책에 있는 풀이처럼 몇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온 거알수 있죠. 3이고 위에는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뭐다? 마이너스 3분의 4 위치다. 자, 점근선 교차점 요 공식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3번 문제는요. 그림의 블록선 돼서 K에 대한 페르보 전달함수 T는 R분의 C에 뭘 걸고 감도. 사실상 감도 문제는요. 제역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좀 약간 좀 힘든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이 잘 풀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감도는 보통 제어각 부분시 공부를 잘안 하니까. 자, 감도 모르신 분들은 지금 제 설명만 들어도 충분히 할수 있을 거예요. 약간의 우리가 수학식만 있으면. 자, 우선은 전달함수로 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전달함수 t부터 구해줘야죠. 전달 t는 입력 rs분의 출력 cs. 자, 지금 블록선 돼서 우리가 전달함수 어떻게 구하죠? 식이 위에 분자는 경로고 밑에는 1 마이너스 우리가 페르프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꼴.
경로. 경로란 건 입력에서 출력하려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경로. 그러면 K하고 G 곱해줘야죠. 따라서 경로는 K 곱하기 G다. 입력에서 출력까지 쭉 오면 돼요. 페르프는요. 1 마이너스 한 다음에 페르프. 페르프는 뭐예요? 페르프는 이렇게 해서 되돌아가는 게 페르프 신호잖아요. 그러면 K 곱하기 G 곱하기 K분의 1 곱해줘야죠. 그럼 따라서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K 곱하기 G 곱하기 그 다음에 K분의 1. 또 조심할 게 있어요. 뭐요? 이렇게 되돌아가면서 신호가 마이너스에 거쳐서 돌아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부호까지 포함시켜야죠.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서 플러스가 되겠지. 그죠? 자, 그럼 요 식은 정리해주면 분자는 KG 그대로 가는 거고 1 플러스를 가면서 K하고 여기 있는 K분의 1하고 약분되잖아요. 결국에는 얘는 1 플러스 G밖에 안 남는 얘기죠. 자, 이래서 전달하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감도 가는 거죠. 센시티비티, 감도 S, K에 대한 T의 감도. 요 공식 어떻게 끄집어냈죠? K가 밑에 있고 T가 위에 있으면 한 번은 엇갈려라. T를 갖다 밑에다 쓰고 K는 위에다 쓰고 그 다음에는요. 또 엇갈려서 얘는 DK분의 DT. 즉 자꾸 이렇게 지그재그씩 가는 거예요. 식이 공식이. 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식 암기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도 대입해 보세요. T 위에서 구한 거 T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우리가 1 플러스 G분의 KG였잖아요. 그 다음에 위에 K 써놓고 그 다음에 DK분의 D 미분하는 뜻 아니에요. T는 뭐예요? T는 지금 구했던 거 1 플러스 G분의 KG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식을 갖다 정리해주면 여기 있는 K값하고 여기 있는 K값은 약분되죠. 그러면서 얘가 올라가잖아요. 따라서 첫 번째 식은 분모는 G고 요 1 플러스 G가 올라가면서 1 플러스 G로 변환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 뭐 해야 돼요? K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그럼 얘는 상수가 되는 거죠. K 미분하면 뭐가 돼요? 그냥 1 나오잖아요. 따라서 답은 쉽게 나오죠. 1 플러스 G분의 K 약분돼서 미분해서 1 됐으니까 G만 남겠죠. 어 그럼 뭐 어떻게 돼요? 그럼 봤더니 여기는 1 플러스 G하고 여기는 1 플러스 G는 약분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G하고 또 G도 약분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다 약분되면서 답은 아주 간단하게 1이 나와버리네. 아시겠죠? 이게 감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감도 구하는 방법을 갖다 공부를 갖다가 완전히 못하신 분들은 요 풀이 보면서 다시 한번 하세요. 그 미분을 할 줄 압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기보다는 어렵다기보다는 할 줄 아는 방법을 공부 안 해서 못 푸는 거죠, 사실은. 이 정도 문제라면. 근데 사실 제과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감도까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한 문제라도 더 맞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시도는 해봐라 이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요. 다음에 전달음 중에서 극점. 자, 문제가 뭐예요? 극점이 있고 0점 있잖아요. 0점의 위치가 어디예요? 0점 위치는 마이너스 2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극점의 위치는요. 극점의 위치는 어디 뭐예요?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J의 2. 자, 그러면 0점과 극점 위치를 알려줬으니까 0점의 정의가 뭐죠? 여러분들 0점의 정의가 알고 있잖아요. 어떤 함수의 전달함수의 분자를 함수의 분자가 0이 되는 값. 그러면 분자가 0이 되려면 마이너스가 0점의 위치니까 함수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S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집어넣어야 0이 돼버리잖아요. 즉 일단은 기본적으로 분자는 S 플러스 2가 돼야 되는 거야. 0점은. 그러면 요 보기 보세요. S 플러스 2, S 플러스 이거 2번, 1번하고 3번은 해당이 되죠. 근데 얘는 S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여기다 S 집어넣어 보세요. 뭐를? 마이너스. 이게 0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답이 아니라는 걸 사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렇게 한 가지 사실만 알아도 4개의 답 중에서 사지선다지만 2개는 버리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1번하고 3번 둘 중에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S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냐? S-1의 제곱분의 4냐. 이거 속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극점이 뭐랬어요? 극점이 요 함수의 어떤 함수의 분모가 0이 되는 값이거든요. 그럼 분모가 0이 된다. 요게 0이 돼서 극점이 이게 나올 거냐? 아니 이게 0이 돼서 극점이 이쪽이 나올 거냐? 그럼 두 가지 사실 확인하면 되죠. 그럼 1번부터 극점 분모 S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 이거 갖다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S의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1. 근데 1인데 4가 있으니까 5가 되겠죠. 이꼴 0이 돼요. 그럼 여기서 극점 위치 찾아야 되는데 이거 인수분해 해서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차함수가 인수분해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이 뭐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 0이면 여기서 x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해서 우리 예전에 소실적에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이잖아요. 이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s는 근의 공식 2a, a가 여기 위치잖아요. 그러면 a는 1이니까 2 곱하기 1 되는 거고 마이너스 b, b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의 제곱, 그죠? 우리가 b의 제곱은 2의 제곱, 그러니까 뭐가 돼요? 얘는 우리가 2의 제곱 되는 거죠. 마이너스 4ac, 4a, 1, 그 다음에 c, 5.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계산기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 그 값이 몇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j의 2가 나오겠죠. 아시겠죠? 자, 이래서 우리가 답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1번이 극점 위치가 s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4가 이런 위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문제 조건이랑 똑같이. 따라서 정답은 뭐가 돼요? 정답은 1번 되는 거죠.